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극의 관점에서 보아도 흥미로운 완다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어벤져스 시리즈와 완다비전을 시청했고 심리극을 공부하신 분을 위해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어벤져스 시리즈와 완다비전을 아직 시청하지 않은 분에게 원치 않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완다비전은 어벤져스 시리즈로 유명한 마블에서 제작했고 총 9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입니다. 2022년 1월 1일 현재 디즈니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공식적인 드라마 소개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히어로 완다와 비전이 마침내 결혼해 웨스트뷰라는 마을에 정착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언제부터인가 현재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생기는 이야기. 저는 이 글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고 싶습니다. 슈퍼히어로 완다가 심리극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자신의 잉여현실과 행위완성과 행위갈망을 반영한 여러 가지 비네트들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지만 언제부터인가 현재의 삶이 현실이 아니라고 주요 보조자아가 의심하면서 생기는 이야기. 저는 완다비전을 시청한 뒤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아온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를 재미있게 보아오신 분이라면 완다비전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벤져스 멤버 중에서 완다와 비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욱 흥미있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리극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완다비전이 흥미로운 드라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완다비전 1편을 보는 순간 비전이 살아있는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엉성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다른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완다의 잉여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추측했습니다. 저는 완다가 비전과 결혼하고 예전에 비전과 약속했던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도착해 집을 짓고 신혼생활을 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완다의 모습을 보면서 심리극 주인공 완다의 행위 충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완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극 주인공 완다의 행위 갈망을 감지했습니다. 에피소드 5편까지는 완다의 잉여현실과 행위 충족과 행위 갈망을 평화로우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다를 위한 주인공 중심의 심리극은 에피소드 1편부터 5편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 6편부터는 외부의 개입과 내부 자극으로 인한 여러 변수에 휘말리면서 완다를 위해 주인공 중심으로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어 온 심리극에 간섭이 발생하고 주인공 겸 연출자의 역할을 해왔던 완다가 무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은 주인공을 위한 주인공 중심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으로 출발했으나 점점 안전과 안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양한 변수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완다 중심으로 진행된 심리극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려는 두 인물로 인하여 심리극이 강제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다비전을 심리극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비유한다면 1편부터 5편까지는 무대와 관객석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무대와 관객석이 격리되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대는 완다와 비전이 거주하는 웨스트뷰라는 마을이고 관객석은 웨스트뷰 밖에 있는 소드 작전 본부입니다. 완다비전 드라마를 보면 소드 작전 본부에서는 웨스트뷰 마을에서 일어나는 한정된 이야기를 마치 TV 드라마처럼 시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완다의 심리극 무대인 웨스트뷰 마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완다는 심리극 무대를 보다 확장시켜 주요 관객석이 무대에 종속되기도 합니다.
6편 이후부터는 무대 내부에서 심리극을 주도하는 연출가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관객석과 무대와 통합되면서 심리극 무대가 사라져버립니다. 웨스트뷰라는 넓은 심리극 무대 위에서 완다는 주인공으로서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완다는 연출가로서 마을 사람들을 보조자로 활용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극히 한정된 역할만 수행하도록 통제합니다. 아쉽게도 완다의 초능력 한계로 인하여 모든 보조자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완다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웨스트뷰 안, 즉 심리극 무대 안에서 새로운 연출가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완다가 꾸며놓은 심리극 무대를 장악하려 시도합니다. 새로운 연출가는 완다의 숨겨진 과거를 재현하여 왜 완다가 독특한 방식으로 잉여현실과 행위 충족과 행위 갈망을 보여주었는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완다 또한 마치 역할 바꾸기 기법을 사용하듯 잠시 동안 자신은 심리극 연출자가 되고 새로운 연출가는 주인공이 되어 왜 새로운 연출가가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 다른 연출가는 웨스트뷰 밖, 즉 심리극 무대 밖 관객석에서 완다의 동의 없이 심리극 무대에 난입하여 완다의 심리극을 강제로 연출하고 종결시키려 합니다. 주인공 완다는 심리극 무대를 장악하려는 욕심 많은 두 연출가로 인해 원치 않는 장면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심리극의 결말도 완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원치 않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면서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심리극 속 만남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심리극 무대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한 편의 심리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완다가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 진행을 하도록 도움될 만한 든든한 연출가 혹은 보조자가 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좀 더 합법적으로 심리극 무대와 관객석이 강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 완다의 초능력이 가정을 잘 꾸려가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완다를 위한 전용 심리극 보조자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다비전 드라마에는 외부에서 웨스트뷰 안으로 들어와 완다와 가까운 의미 있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완다가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되돌아온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독특한 인물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인물이 완다를 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 진행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완다비전은 심리극이 아니지만 심리극의 느낌이 나는 독특한 드라마이고 심리극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의미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기회되는 대로 심리극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만한 대중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해석하고 소개하는 작업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그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리극의 관점에서 보아도 흥미로운 완다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